For all film-related interviews, reviews, and content, please like and subscribe to Pooja Talwar. You can also follow me on Twitter and on Instagram. 안녕하세요. 두 번째 미니 앨범 컬러로 돌아온 권은비입니다. 내면의 은비, 무지개, 다채로.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저 내면의 메시지, 또 내면의 저의 감정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무지개로 표현한 것은 이제 제 타이틀곡이 글리치인데, 글리치 작은 결점을 무지개 색깔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채로움은 제 인트로 트랙부터 수록곡까지 굉장히 이제 음악이 다 다채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채로운 단어를 선택해봤습니다. 네, 제 두 번째 미니 앨범 컬러는요, 저의 자전적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요. 또 곡마다 다 컬러를 지정해가지고 저의 감정이나 표현하는 방법들을 다 컬러로 이렇게 색깔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져서 컬러라는 앨범명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빨강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강색은 제가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하고 또 열정 가득한 컬러이기 때문에 빨강색을 보면 권은비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매번 앨범을 낼 때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한 것 같고 또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의 뭐 음악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다운 색깔이 뭘까 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렇게 저의 작업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밴드 장르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기회가 된다면 밴드 음악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가수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께 영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정말 취미생활 즐기거나 아니면 뭐 놀러 간다거나 아니면 생각이 많아서 집에 있거나 할 때도 사소한 영감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또 영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나온 글리치라는 타이틀곡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 노래를 제일 많이 듣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I come and go like a glitch. 이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맨스! 장르는 로맨스였으면 좋겠고요. 사랑에 빠진 한 소녀라던가 SF 쪽으로 가가지고 전투를 하는 그런 씬도 재밌을 것 같네요. 권은비는 너무 자체롭기 때문에 어떤 노래라고 특정을 지을 순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밴드 장르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인도 팬분들 너무너무 오랜만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저희 미니 2집 컬러로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미니 2집 컬러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한 음악, 다채로운 음악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ve liked this interview, please like, share and subscribe. Follow me on Twitter and Instagram.